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죠. 자, 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하죠. 내일 0시부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. 네,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일 그 1,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과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몰려 있지 않습니까? 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천시를 비롯한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.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제 시청 대접견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. 내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.5단계 거리두기 기준 50인 이하 허용 방침이 유지되는데요. 이번 조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뿐 아니라요. 겨울철 감염 위험을 높이는 실내 밀집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억제 지침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5인 이상 그 모임 금지는 그 10인 이상으로 명시한 이 3단계보다도 이 강도 높은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 감염보다는 이 가족이나 지인 등 이 주변의 감염자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이 커지는 추세여서 당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 이번 조치는 그 수도권 3개 시도가 보조를 마쳤는데 뭐 그 배경도 궁금하지만은 어떻게 함께 보조를 잘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매일 1,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거 더 이상 미뤘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 판단에 따라서 내린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요. 네. 이게 그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 보조를 맞추기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. 그것도 갑자기 이게 그 맞춰진 뭐 오랜 시간을 두고 실무자 간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. 이게 지금 이번 조치를 처음 제안한 게 이재명 경기지사라고 합니다. 이제 그동안 줄곧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3단계 조기 격상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.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. 네. 그러나 이제 이게 그 경기 지역만 실시할 경우에는 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그렇죠. 이제 판단되죠.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만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이게 또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게 번질 수 있으니까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일요일 그 아마 이것도 뭐 그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지난 일요일이죠. 일요일 날 그 이사가 서울과 인천 두 그 시장께 그 타진 의사를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는 지난 20일 경기도와 함께 행동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고요. 네. 경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이 범위와 세부적인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. 하루 이틀 사이에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인천은 서울과 경기보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비교적 적다 보니까 발표 전날까지 그 상당히 망설였다고 합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. 인천은 뭐 일단 그 서울과 경기보다도 턱없이 적지만 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 그 이렇게 그 조치를 취했을 때 올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망설였지 않았나. 그렇지만 이제 그 박남춘 시장이 이제 지난 그제죠. 네. 그제 이제 그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수도권 공동 대응에 이제 무게를 그 싣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서 예, 막판에 동참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이제 3개 시도가 예, 그 행정명령권 발동으로 이제 어쨌든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. 확진을 차단하는데 어쨌든 실효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또 제각각일 것 같은데 현장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? 네, 일단 시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이죠. 아무래도 지금 그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런 분위기가 일단 아무래도 이제 기대했던 그런 시민들이 많았을 건데요. 일단 2.5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은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 분위기를 좀 타겠다 이런 했었는데 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고요. 근데 뭐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모이지 않고 안 나가면 되는데 이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들입니다. 이번 조치는 연말 대목은 물 건너 갔다 이런 분위기인데요. 사실 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적용되는 이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아마 이 정도까지는 좀 예상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그리고 3단계까지는 뭐 갈 거라고 일단 생각은 안 했었지만 이게 좀 강력한 조치가 나올 거라고는 저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일단 뭐 2.5단계 시행으로 그 많은 매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? 자영업자들이. 근데 어쨌든 연말에 나름대로 또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는 그 회사나 가족 단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모임이 많이 잡혀지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에 이렇게 그 잡혔던 예약들이 아주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. 뭐 회식이나 모임이 뭐 한두 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. 최소한 대여섯 명에서 20, 30명 단위로 이렇게 좀 하게 되는데 아예 이제 뭐 예약을 찾아볼 수 없고요. 뭐 하게 됐을 때 이런 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조치도 있지만 이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 인천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요. 그동안 임시 폐업을 계속 고민했다고 하는데 어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자마자 폐업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.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. 네. 제가 또 저 하나 궁금한 게요, 국장님. 네네. 그 집안에 식구가 다섯 이상인 가정은 어떻게 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? 그건 예외겠죠? 아, 진짜 그 어제도 지금 이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후로 뭐 방송에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각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. 식구들끼리 모였다고 그러니까. 그러면 이걸 제약할 수 있겠습니까? 네, 근데 어쨌든 이것도 방송이나 매체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이 부분도 인천시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건 별도로 한번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우리 저 한국장님은 연말에 연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모임 뭐 예약 같은 건 있으세요? 혹시? 아, 예약 다 취소했죠. 아, 다 취소했어요. 네, 다 취소했습니다. 제가 뭐 술도 잘 안 마시지만 예, 그런 예약도 지금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조치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따라줘야죠. 예, 일단 참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따라서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같이 좀 참고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하여튼 뭐 이번 조치 우리 시민들 잘 그 동참하시면은 아마 우리 그 함께 그런 그 잘 웃는 그런 시기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발 좀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